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자랑스러운 여성들이 얼마나 돈 관리에 능수능란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모두 2023년 5월 24일 새벽 5시에 적힌 글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도록 하죠. 옆에 번호를 보시면 쭉 정렬된 번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무기력한 백수 여시들 있어? 라는 이 글에 우리 여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울증 있고 회피형의 백수일 때랑 똑같다. 어쩌고 저쩌고 나는 우울증에 어쩌고 돈 없는 거지야 웅행웅. 내 상황이랑 비슷한데 나도 나가서 열심히 살 생각하면 아찔하고 무서워. 라는 식으로 병신 같은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개인 파산 신청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개빡친다라는 이 글을 보시죠. 대출 받아서 유럽 여행 가고 싶어서 다녀왔다. 근데 대출금을 못 갚아서 파산했고 남자를 혐오하는 FM년이라 아빠에겐 죽어도 손 벌리기 싫어서 손 안 벌렸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회사 잘려서 마통까지 쓴 미친년이 바로 나다. 근데 친구가 단톡방에 왜 술값 안 내냐고 꼽셨는데 여자들 필살기인 공감 능력으로 같이 한번 짚자고 이해받았다. 여기서 나는 정신도 못 차리고 허영심 보여주려고 오마카세 집에 갔다. 7달 동안 캐시워크한 걸로 갔는데 인스타로 그 돈 쓰지 말고 얻어먹은 만큼 밥이나 사주지라는 저격을 받았다. 너무 화난다 웅행웅이라는 등신 같은 글을 쓰고 파산 신청하고 오마카세 먹을 수도 있지 왜 저격하는 거냐. 오마카세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리 예민한 거냐. 나는 붕신 같은 말을 하면서 무지성 공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을 보실 수 있죠. 시발 유럽 여행 가려고 대출받고 또 사금융 5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돈 쓰는 년이. 인스타 허영심은 포기 못해서 오마카세 조지는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윗글을 한번 봐보죠. 취직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와 동시에 방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 뚱뚱한 내 모습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32살에 용돈 받는 거 미치겠네. 나는 우리 여성들의 백수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도 120kg 여시인데 알바부터 차근차근 사회 적응하자 편의점 알바해보자. 나는 공감성 댓글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위를 보시면 알바몬 뒤적거리고 있는데 알바 좋은 거 하나도 없네. 한남들은 몸뚱이 하나만 있으면 월 400짜리 알바도 존나 많은데 여자는 왜 저런 거 없냐 시발 여자로 취직하기 너무 힘들다. 나는 병신 같은 무지성 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으며 남자는 태어나는 거 그 자체가 스펙이라서 박탈감 느낀다. 나는 진심 이해할 수 없는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발 우리 여성들이야 말로 태어나는 게 스펙 아닙니까? 남성들은 월 400 벌려면 뒤지기 직전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여자는 그냥 다리만 벌리고 있으면 월 1000만 원은 우습게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여성들은 서로 마통을 얼마까지 뚫었는지 공유하고 있으며 생활비로 2000 받아서 썼는데 인생 망한 건가? 나는 진짜 미친 발언을 하고 있고 우리 자랑스러운 여성들은 마통 500과 700 그리고 서울 살아보고 싶어서 1000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통 2000 받은 인연은 내 돈같이 느껴져서 이 돈을 모조리 다 썼다는 패기도 보여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여성들의 돈 관리 능력에. 26살에 경제 세금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 우울증이 심한 히키코모리 백수년이야 인생 망했어. 나는 이 글에 우리 여성분께서는 고딩 때부터 못생기고 뚱뚱하다 놀림받아서 히키 10년 했는데 FM니즘 접하고 내가 봤던 차별들이 모두 사회의 인식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나는 미친년이 어떻게 FM에 빠지는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모든 내용은 여성시대라는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에서 순서대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녀들은 본인들의 정상 체중을 여기 물어보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에게 관심을 보내며 남자 이야기를 잃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정말 재밌죠? 우리 FM 여성들이 어째서 사회적 도태녀인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질어질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여자는 제발 만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전세자금 대출 갚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마통 2600 뚫었는데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잘 갚고 돈 모으다 남자 만나서 설거지 당하면 되는 거야.